안녕하십니까. 안준호 연구소의 피드백 콘텐츠. 자, 오늘은 안유홍님의 사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무 탈 없이, 나쁜 습관 없이, 무리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싶은 23살 평범한 청년입니다. 노래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뒤져서 저를 알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주신다고 해서 노래를 들어주시고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면, 뭐, 개선 방안이라든지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제 목소리가 허스키하다고, 허스키하고 중저음 같은데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안용님의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예, 잘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자, 일단 반주가 없는 상태로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반주가 없는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반주를 계속 떠올리면서 노래를 부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가 띵띵띵 가고 있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구름기나는 띵띵 왠지 네가, 이런 식으로 머리로 흘려보내시면서 노래를 부르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시니까 구름기나는 왠지 네가 살고 있는 사나라,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반주를 흘려보내지 않고 노래를 부르시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네. 그리고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나름대로 머릿속에 입력된 대로 잘못된 멜로디와 박자를 부르고 계신 게 또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으실 텐데,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 부르고 싶은 마음을 참고 조금 더 노래를 들어보는 겁니다. 조금 더 진득하게 감상하듯이 반복해서 노래를 들어보면 잘못된 정보가 입력될 확률이 많이 적어져요. 멜로디 다르게 부르고, 예를 들어서 박자를 다르게 부르고 이러는 것들이 대부분 스스로가 노래를 다 외웠다고 생각해서, 다 노래를 익히고 습득을 했다고 생각해서 노래를 바로 부르시기 때문에 잘못된 입력대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라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고 진중하게 많이 듣는 시간에 카피 시간은 정확히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래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제대로 카피하는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용님 같은 경우 연습법을 제가 권해드린다면, 노래방에서 또는 코인 노래방에서 연습을 하셔도 돼요. 근데 노래방에서 반주를 좀 줄여놓으시고 마이크를 대지 말고 그냥 생목으로 그 반주에다 노래 연습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좀 더 진중하게 노래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멜로디가 익혀졌을 때 그때 노래를 따라 불러서 연습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점프 투명이자 볼에 손대기 정도를 행하면서 노래를 불러보시면 확실히 정확하고 좋은 음으로 노래를 부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